메타보이 머신입니다. 파워 단자에 아댑터를 연결해 주시면 전체 전원이 들어옵니다. 핸드피스가 총 두 가지이고요. 이게 뚱뚱한 요 핸드피스는 SMP 가능하시고요. 얇고 길쭉한 이 핸드피스는 서플라이 모드가 가능하십니다. 서플라이 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슬리브가 두 가지고요.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거. 작은 거는 메타 V 전용으로 쓰실 수 있는 뭐 니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큰 슬리브는 타투 니드, 어떤 타투 니들이든지 간에 다 호환 가능하세요. 연결부를 보시면 타투 모드와 서플라이 모드가 나눠져 있고요. 각각 용도에 맞게 체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서플라이 모드와 이렇게 모드를 잘못 꼽았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소리가 나요. 그래서 SMP 서플라이 모드 올바르게 장착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관은 이렇게 꼽아서 쓰시는 용도에 따라서 뺐다 꼽았다를 하시면 되고요. 최고급 아크릴로 머신을 덮어놨기 때문에 오염 방지에 굉장히 탁월하고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V셀트 니들을 사용을 할 거고요. 타투 니들이기 때문에 호환은 어떤 타투 니들인지 간에 다 호환되세요. 이렇게 타원형에 맞게 장착을 하시고 흔들리지 않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서플라이 모드를 쓰실 때는 전원을 켠 상태에서 처음에 메타V 머신을 전원 버튼을 꼽으시면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불이 들어와요. 요거는 이제 SMP 모드거든요. SMP 모드에서 서플라이 모드 넘어갈 때는 모드를 눌러주십니다. 가볍게 눌러주시면 옆 라인에 이 불이 꺼지고 보라색 전등이 들어옵니다. 보라색 LED판은 서플라이 모드 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원 버튼을, 스타트 버튼을 가볍게 누르시면 스피드에 불이 들어오고요. 기계가 작동이 됩니다. 단계는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10단계로 갔을 때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헤어 스트로크, 헤어 스트로크이 가능하시고요. 아이라인을 하실 경우에도 뭐 7단계 이상에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선을 이제 선 작업이 필요한 아이라인, 아이라인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면을 빨리 채워야 되는 풀립 같은 경우도 단계를 많이 높이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빠르게 면을 채워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콤블의 기능을 하실 때는 빠른 단계보다는 단계를 낮추시게 되면 점 표현이 가능하시고요. 단계를 높이게 되면은 점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선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계를 낮추면 거친 점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타V는 모터 사양이 굉장히 좋고 좋은 모터 사양이 높은 반면에 소음이나 진동이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요. 니들이 피부를 뚫고 지나가는 이 반사신경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뜯김 현상이 굉장히 적고요. 뜯김 현상이 없기 때문에 시술자께서 시술을 하실 때 손목에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치고 나가는 게 보이시죠?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판에 뜯김 현상이 전혀 없어요.
천천히 치고 가더라도 SMP 모드로 넘어갈 때는 모드를 누르시면 보라색 LED가 꺼지고 처음 세팅이 되어 있던 파란색과 초록색 이 LED판이 켜집니다. 이럴 때는 이제 SMP 모드로 전용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니드를 꼽으시고 모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눌렀을 때 반짝반짝 각각의 모드에서 반짝반짝 거릴 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요게 반짝반짝 거릴 때 요 다이얼을 이용하셔가지고 스피드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는 니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말하고요. 이 에코 모드는 타격점을 말하는데요. 니들이 한번 나올 때 몇 번씩 나오는 거를 말해요. 에코 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스피드를 1로 낮춰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니들이 한번 나올 때 한번 나오고 있는 거고요. 2로 올렸을 때는 2번 3번 4번 5번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드는 SMP를 하실 때 큰 점이 필요로 하는 이제 그라데이션 경우에 이렇게 지금은 5번이기 때문에 한번 나올 때 니들이 5번을 때려요. 같은 자리를. 그래서 점의 크기가 훨씬 커지고 있고요. 자, 2번으로 낮춰보겠습니다. 점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에코 모드를 끄고 다시 스피드 모드로 가서 사용을 하시면 연사 기능이 돼요. 계속 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스피드 모드를 쓰실 때는 속도를 8에서 10 정도에 맞추시고 파워를 사람한테 쓰실 때는 3 이상으로 하시면 돼요. 3에서 5 정도. 지금 동판 연습이기 때문에 뭐 1이나 2, 3 정도로 맞추시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 모드는 현재 오토 SMP 기능이 있는 머신들은 다 있는 기능인데요. 써봤을 때 차이점은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은 일단 이 핸드피스가 타사 제품들보다 조금 더 가볍게 나왔고요. 이 부분이 그립감이 훨씬 여자들이 잡기에 좋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메타브이 머신은 모토 사양이 좋기 때문에 니들을 이렇게 당겼을 때 굉장히 가볍게 치고 나간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냥 니들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지금은 셀렉트 니들을 썼기 때문에 가이드를 장착을 해서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C 구간이 제가 보이는 이쪽으로 놓으시고 니들을 끝을 보면서 안으로 당겨도 되고 밖으로 밀어도 됩니다.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힘을 준다고 해서 니들이 깊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좀 쉽게 SMP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정수리나 헤어라인을 채운다면 굉장히 쉽게 되겠죠. 빠른 시간 내에 정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어라인을 할 경우에도 이렇게 그 방향으로 이렇게 치고 가시면 됩니다. 가이드 없이 하실 경우에는 니들 시술자 방향으로 배 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니들 끝만 살짝살짝 피부를 치고 가게끔. 이 구간을 너무 길게 잡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니들이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구간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짧게 짧게 시술자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